저희는 유기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제 자라고 생활을 했는지 몰라서 문제 행동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또 치료는 해주고 싶고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관계도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내가 과연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 건지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인 9월에 비대면으로 반려인 능력 시험을 개최한다고 해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험이 강아지랑 이제 고양이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시는 이제 강아지 부분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좀 찾아봤더니 동물 등록, 그리고 산채 미용 방법, 일반 상식부터 시작을 해서 반려동물의 행동이해, 건강관리, 또 현행법령 같은 전문 지식까지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요. 출제 문항이 50문항이나 된다고 하던데 정말 다 맞추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동물 프로그램만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공부 안 해도 지금 척척 맞힐 것 같은데 네. 응시자들한테도 응시 인증서도 발급한다고 하니까요. 시험 응시를 원하는 분들은 8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기초 지식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시험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딴 거 필요 없고요. 저희 애니멀 시그널만 열심히 시청해도 반려동물 척척박사 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또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애니멀 시그널. 지난주에 유독 식탐이 많은 반려견을 만나봤는데 알고 보니까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사료를 적게 먹어서 정말 배가 고픈 상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예, 보호자가 이제 반려견에게 필요한 적절한 사료량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예, 반려동물 키우면서 정말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가진 동물일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인천의 한 공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한 보호자가 눈에 띄는데요. 안녕. 왜?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보는데 이리저리 피하는 반려견. 경계심이 있구나. 오늘 제보해 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네요. 그래도 산책은 잘하는데 오늘따라 겁이 많네요. 네, 여기. 무서워하죠? 네, 꼬리가 내려갔어요. 간식으로 경계를 풀어보려 하지만 제작진의 눈치를 보기 바쁜데요. 낯선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산책은 잘하는 친구인데 주인 옆에는 꼭 붙어있네요. 저랑 엄마한테 유독 껌딱지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붙어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데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인분과의 교감은 참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기다려. 먹어. 야! 먹이 있을 때만 해요. 그냥 하면 절대 안 하고. 얘가 좀 식탐이 있거든요. 간식만 있으면 데이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앉아. 하이파이브. 이런 쉽지 않네요. 집에서도 늘 보호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데이. 보호자 뒷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하루 24시간 늘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답니다. 껌딱지라고 하죠. 예, 계속 옆에서 이제. 그런 데이 때문에 보호자는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한다는데요. 화장실을 가도 지금 문 앞에 있어요. 혼자서 정말 몇십 미터도 떨어져서 있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데이를 좀 이렇게 키우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기견 보호소에서 어린 강아지들 임시 보호를 잠깐 하면 좋겠다. 식용견 농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돼 보호소에서 머물게 됐다는 데이. 그곳에서 보호자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다는데요. 보호소 SNS에 데이 사진이 딱 올라왔어요. 이 아이를 내가 임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의 임시 보호 기간이 지나 데이를 정식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보호자. 입양 절차가 좀 어려워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님과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홈체킹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강아지를 키울지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내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나갔다 올게. 며칠 전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하는 데이를 위해 노즈워크 장난감을 준비하는데요. 먹을 거를 주고서 시선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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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가도 불안해하네요. 아이고. 보호자가 외출한 후 집에 혼자 남겨진 데이. 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결국 앞발로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보호자를 찾듯이 짖기 시작하는 데이. 다행히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데이! 이거 뭐야? 또 실수했어 왜? 너 어? 오늘은 또 침대 아니고 여기야? 데이? 응? 이거 뭐야? 보호자분들이 나가면 진짜 원래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보호자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늘 소변 실수를 한다는 데이. 불안한 행동이 소변을 보고 나서 나아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뭔가를 해소하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데이 혼자 심심했지? 보호자가 데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산책에 나섰는데요. 와, 친구다. 데이 친구다. 다른 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자 데이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태그 너무 부담스러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배우고 혼자서도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거는 성격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 옷 갈아입고 올게. 잠시 방문이 닫히자 또다시 낑낑대며 울기 시작하는 데이. 보호자분이 뭐 개인적인 일을 뭐 혼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문이 열리자 재빨리 보호자 곁으로 가서 응석을 부립니다. 손 안 돼. 이렇게 입질을 하면서 막 놀자고 할 때가 있어요. 데이는 평소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놀자는 표현의 일정으로 자주 입질을 한다는데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데이는 유기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제 자라고 생활을 했는지 몰라서 문제 행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유기견이었지만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데이. 녀석의 심한 분리불안 행동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호자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껌딱지 데이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데이를 보는 보호자분의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호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데이가 유기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다시 버려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정식으로 입양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호자분과 또 데이의 행복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빨리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이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지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룡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만나본 데이의 경우에 보호자 떨어지기 싫어하고 또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배변 실수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기견이었다 보니까 분리불안 증세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유기견들은 처음에 인보나
입양을 선택을 했을 때는 네. 반려견들이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은 환경 적응, 보호자에 대한 애착.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이 커질 때쯤이면 보호자분들이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시켜 나가야지만이 분리불안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교육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그냥 애착만 키우게 된다면 분리불안으로 발전되기 쉽죠. 맞아요. 근데 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불안 증세뿐만 아니라 산책을 나가서도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기견 출신인 개들이 입양을 갔을 경우 행동학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나요? 유기견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 엄청 부족하고요. 사람보다는 반려견에 대한 사회성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유기견이라 그래서 임무를 했다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초 교육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유기견 중에는 몇 번씩 파양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유기견을 키우다 보면 우선은 애착이 많이 가고 그렇다 보면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데 반려견들이 그 파양되는 경우는 거의 분리불안 증세로 인해서 파양이 많이 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데 다가간다는 게 유기견들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오히려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귀엽다고 무턱대고 입양할 게 아니라 입양 전이나 후에 기본 훈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이웅룡 전문가가 직접 대희를 만나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입양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시켜주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대희가 또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희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대희와 첫 인사를 나눠보는데요. 안녕. 영리하게 생겼네. 제가 한번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평소처럼 보호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대희. 문이 닫히자 심한 불안감을 보이는데요. 과연 전문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유기견을 임보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과거에 대해서 유기견이었다, 고생한 친구다라 그래서 네. 조금 짠하잖아요. 불쌍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이뻐하다 보면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대희는 유독 사람을 경계하고 스킨십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카메라가 무서워? 스킨십 훈련을 할 건데요. 대희가 우리가 만지는 것에 두려워하잖아요. 대희가 나한테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다리를 쭉 펴고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옳지. 그 다음부터는 무릎을 더 올립니다. 이 아이가 내 몸을 스킨십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보상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내 몸을 스킨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두고 이 아이 허리를 제가 상체를 뒤로 해줘야지 아이가 편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옳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기다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교육에서부터 알려주게 되면 분리불안 교육을 할 때도 이 아이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희의 가장 큰 문제였죠. 보호자의 외출 시 심한 분리불안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럴 땐 이 캔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크레이트 교육은 주인 대신 역할이에요. 주인이 없어도 크레이트에 의존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건데 아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줘야지 억지로 밀어두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간식을 툭 던져줍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셔야 되세요. 이 아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크레이트를 바라보면 그때 또 던져줘야 됩니다. 대희가 캔넬을 바라보는 순간 간식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때 대희는 간식을 먹으려고 자연스럽게 캔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보호자님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바라보면 보상을 합니다. 오, 이것도 오케이. 다섯 개를 쭉 앞에다 놔주고 제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쯤 제가 들어가서 오케이 이렇게 가져와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하고 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랑 싸움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올 거냐 엎드릴 거냐. 저는 엎드린 거에 엎드린다는 거 한 표. 과연 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던 찰나. 자리에 차분히 엎드리는 데이. 이때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기다려. 평소 데이는 집 방문이 닫히기만 해도 불안해하며 짖고 우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이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짖거나 긁거나 낑낑대거나 했을 때 주인이 나타난다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사용을 해서 네가 낑낑대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아 해서 이렇게 교차하는 훈련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바로 닫아줄게요. 평소처럼 방문이 닫힌 뒤 보호자와 데이가 분리된 상황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 들어오면 이때 다시 방문을 열어 데이와 보호자의 공간을 역으로 바꿔줍니다. 서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훈련인데요. 이렇게 멈췄을 때 톡 던져주시면 되세요. 네. 다시 문이 닫히고 이제는 혼자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는 데이. 오케이. 저 앉아있는 자세를 우리가 원하던 자세이기 때문에 손에서 직접 주셔야 돼요. 문을 닫고 열어서 끝.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교차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가 쫓아다니고 문을 닫혔을 때 낑낑대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행동이었죠. 데이가 보호자에게 항상 입질을 하며 놀자는 표현을 해서 문제였는데요. 아이고 아파,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이 아이는 이 손이 장난감이에요. 성장을 했을 때, 나이가 네. 들었을 때 네. 그때서는 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네. 사람 손이나 이렇게 장난칠 때 네.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려고 하면 입을 잡아서 이렇게 냉정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바로 데이가 입질을 멈추는 순간 간식 보상은 필수. 그리고 이때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이 나와 있는데 깨물지 않고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보상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너에게 보상이 갈 거야. 사람 앞에서 흥분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무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이후 꾸준히 훈련을 실천한 보호자와 데이. 짧은 시간 내에 데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데이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 방식을 알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맞는 훈련 방식이 있다는 거를 이제야 좀 안 것 같아요. 훈련사님이 알려주신 거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서 데이에게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픈 기억 때문에 보호자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데이. 앞으로는 분리불안 증상 잘 극복해서 가족들의 사랑 듬뿍 받길 바랄게. 아우, 데이도 야 훈련을 받으니까 네. 금세 의젓하게 바뀌었는데요.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훈련법입니다. 데이가 서서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게 버려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데이 만나서 다양한 솔루션을 가르쳐주고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데이가 보호자에게 하는 행동은 사람 손을 무는 행동들이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거나 했을 때는 정말 심하게 잡아당깁니다. 근데 네. 그거는 무는 게 아닙니다. 데이가 생각했을 때는 놀이. 하지만 보호자가 생각했을 때는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가 물고자 하고 장난을 치고자 할 때는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입을 벌렸을 때 손으로 넣어준다든지 넣어주고 난 뒤에 이 아이가 그 행동을 멈췄을 때는 바로 보상을 해주셔야 되세요.
데이도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보호자분도 이제 방법을 정확히 아셨으니까 데이를 더 행복하게 잘 케어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스킨십 둔감화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스킨십 둔감화는 보호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스킨십으로 해줘야지 둔감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 유기견들은 경계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서 아이가 나한테 먼저 할 수 있게 데이 같은 경우는 조금 구석진 곳에 갔을 때 내가 다리를 펴서 스킨십 둔감화를 교육을 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캔내 교육하셨잖아요. 네, 분리불안. 행동이 보통 이제 사람의 의존도가 높아서 생기는 거라서 캔내 교육이 돼야지만이 반려견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지만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캔넬은 좋은 자리다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아이가 선택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제일 주의할 점은 억지로 가두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가두게 되면 아이가 생각하기를 갇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지 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바로 그 의존 대상을 바꿔주는 게 훈련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집안에서 어떤 이제 반려견들이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은 낑낑대면 주인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자리 바꾸기 훈련입니다.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데이가 밖에서 낑낑대면 자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들어가 나는 나갈게. 절대 나를 네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없어. 만날 수 없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아이가 낑낑대다가 얌전해졌을 때 꼭 나와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기다림에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강아지를 입양할 때와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분명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또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보호자도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입양하는 유기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유기견들은 처음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려견이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나서 그 추후에 애착이 생길 때쯤 교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유기견이었던 데이가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 시그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또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